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석입니다. 이번 주도 월요일, 화요일 벌써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을 3일째 지내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시간쯤 되면 조금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게 이런 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동력, 힘이 좀 많이 증시에 떨어져 있고요. 국내 증시는 또 대외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국내 정치적 이슈가 신압으로 좀 스며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옥석 가리기, 좀 직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한 시간에 성공 투자를 위해서 오늘장 내일장 한번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네, 현재 199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분 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0.46% 지수로는 9.14포인트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도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초반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1987포인트로 출발했고요. 꾸준히 상승폭을 늘려서 1996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1992포인트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준 코스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주체는 어떨까요? 개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1648억 원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775억 원 사고 있고 외국인은 829억 원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연기금이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2593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바로 확인하죠. 600포인트 지금 턱걸이한 모습입니다.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떨어진 모습인데요. 601.49포인트입니다. 1.51%나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온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자세한 모습들 일중 흐름 차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0.27% 그래도 상승한 612포인트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고가가 돼버렸고요. 이후에 꾸준히 낙폭을 키워서 현재 601.49포인트가 오늘의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봅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팝니다. 개인은 627억 원 정도 오늘도 저가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80억 원 내답합니다. 외국인 역시 489억 원 팔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기금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정반대의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5거래일째 사고요. 기관은 3거래일째 매도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에는 뭐 양시장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무래도 이제 좀 부진한 모습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만 놓고 보면은 그동안 그래도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9개월 만에 지금 단숨에 1980선, 90선에 근접하게 이렇게 올라와 준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주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일단 트럼프 정책 기대감이 유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 채권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에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중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런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는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2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이미 100%를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우려감을 더 키워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 최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을 괴롭혔던 그런 변수들이 다소나마 좀 완화되면서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어제 그리고 오늘 유가 반등세가 좀 복합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반등 흐름이 좀 지속되고
네. 그리고 국제유가의 회복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국제유가 연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회복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함께 좀 견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FOMC 이전에 오늘 30일 OPEC 정례 회의가 있는데 코스피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유가의 레벨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유가 30일 날 그 OPE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사우디나 뭐 국가별로 코멘트가 나오는 거에 하나하나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하게 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50를 상회하는 돌파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50 위에서, 그러니까 $50 이상 에서 OPEC 회의를 맡게 된다면은 감산 폭의 예상보다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산 기대감이 유입되었던 가격대가 $52 수준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55를 크게 상회하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코스피 반등 시도에는 좀 힘을 실어주고 위험 선호 심리 개선에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수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추세가 바뀐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코스닥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만 봐도 코스피는 그래도 0.5% 정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이 잘 가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잘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1.5%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부진한 이유를 한번 저희가 명쾌하게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계절적으로 본다면 11월, 12월에는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강세 그리고 채권금리 상승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절성이든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이든 중소형주의 좀 매력 도가 약해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국발 불확실성 이와 함께 TPP 폐기로 인한 섬유 의류 업종이라든지 일부 업종들이 부담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을 약세, 특히 가뜩이나 취약해져 있고 좀 중국발 변수,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제재 조치들에 의해서 계속 흔들려왔던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는 수급적인 부담을 더 크게 가중시키면서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2월 중순 뭐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대차장고 감소라든지 대형주 중심의 수급 현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소외는 12월 중순까지는 불가피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중순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 그리고 낙폭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마음을 편하게 먹는 코스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코스피로 갑니다. 코스피는 좀 올라주긴 했어요. 현재 199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간 낙폭에 비해서 많이 회복을 했고 2000선에 근접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 기대치나 아니면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참 부족한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 만한 혹은 이제 주의해야 할 이벤트나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말을 계기로 주말에는 블랙프라이데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요. 글로벌 연말 소비 시즌이 돌입한다는 점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업종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반등을 주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소재 산업재도 있지만 IT가 움직여주면서 좀 반등을 탄력을 좀 높여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IT 업종에 대한 매력도를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재평가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말입니다. 최근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국내 기관 수급을 봤을 때 연말 윈도우드레싱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대형주 중심 매매 전략 꾸준히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11월 중순 이후 분위기 반전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현재 시점 6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늦추고 그리고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12월 중순까지는 반등 시 비중률 축소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말 12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은 계속해서 주의를 하자라고 몇 번을 강조를 해 주시고 계시네요. 어쨌든 간에 12월 정도 되면 이제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가 산타랠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뭐 산타랠리는 커녕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장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당장 내일장도 중요하잖아요. 내일장 대응 전략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내일장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는 2000선 돌파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6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 과정에서 분기점,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하락 과정에서 분기점이 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코스피 2000선을 돌파하는지 코스닥은 6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쳐나가기보다는 조금은 더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강화시켜 나가도 무리가 없는 시점이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그리고 내일의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하는 시간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 어려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 뵙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주실 주제 보자마자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글로벌 환경 요인 악화의 정점을 지나며라고 조금은 좀 희망적인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 한 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참 브렉시트부터 해서 트럼프 당선인으로 이제 지위가 올라간 것까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하실 것 같은데요. 대선 이후에 글로벌 환경 요인이 좀 이제 안정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뉴욕도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일본, 중국도 잘 가고 있고 코스닥은 좀 덜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 안 좋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도 나오고 변화될 것도 변화되고 좀 안정권을 더 서고 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요. 수급 자체 오늘 봐도 좀 틀려지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외국인 주식 매수에 유입된 것이 5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파생 상품 쪽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수량도 좀 제법 큽니다. 또 옵션 쪽 매수세가 연 이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 자금 유출입의 흐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비차익 거래 측면에서 놓고 봐도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4일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자금 유출된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기사도 뭐 금주 초에 나오더라고요. 과거 1년 동안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유출됐다. 아주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포스럽게 볼 일이 아니죠. 그만큼 금매물 이미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 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금매물 출회가 거의 빠르게 나타났고 그 직후에는 실제 자금 유출이 별로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집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재유입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들고요. 재유입 가능성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 추가적인 유입을 한번 연말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긍정적인 효과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 단기 금매물출에 이쪽 수급 쪽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또 금리하고 환율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금리하고 환율의 절대 수치를 좀 놓고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또 상대 비교를 통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 1200원 원달러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1200원 흐름이 뭐 들어선다 뭐 이런 예측들도 있었는데 이 과거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 1200원대 환율이 과거 어떤 때 들어섰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하게 변동이 되거나 긴축 관련된 리스크가 또 극대화될 때 그때 도달했었던 영향이고 최근에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12월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중국의 리세션 그 위기설이 거론됐었죠. 그때 중국에 대해서 숏셀링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유행어처럼 막 그 숏셀링에 대한 얘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 근접했었던 그 레벨이죠. 결국 정말로 경제에 큰 리스크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쉽게 넘어설 자리가 아니다. 이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1180원, 1190원 뭐 이쪽까지 갇혔던 그 레벨이 쉽게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상대 비교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타 이머징 마켓이 한국 시장보다 한 템포 먼저 안정권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라질 헤아라 놓고 봤을 때 미국 대선 이전 수준으로 이미 들어섰고요. 멕시코 패소, 멕시코가 아주 뭐 미국하고 대립될 수 있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1일에 정점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자산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동남아 쪽 환율, 미 대선 이후 수준 정도의 흐름으로 돌아섰고요. 결국 우리나라 한국 원화만 유독 약세를 또 추가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요인으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또 한국의 무슨 정치,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하고 연동되는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위안화가 좀 많이 절하되면서 거기하고 요새 우리 원화가 거의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위안화 쪽 흐름을 따라서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막연하게 불안감을 더 자극시킬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회복이 좀 느린 것뿐이지 너무 불안하면서 그런 불안감을 또 조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요. FOMC로 바뀔지 참 궁금합니다.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반영 됐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이 12월에 FOMC 이후가 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저도 계속 이 FOMC 그 전후로 네. 반전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이 좀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에 또 떴죠. 그 미국 금리 실물 시장이 12월 FOMC 금리 인상 100%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2%라고 나오는데 0.2%는 뭔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끝머리에 붙은 그 0.2%를 25BP가 아니라 25BP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보는데 만약에 25BP 금리 인상을 제외하고 난다면은 그럼 100% 빼고 나면은 0.2% 아닙니까? 0.2% 가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25BP 인상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타이밍상으로 놓고 봐도 그 FOMC 회의 일정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인데 이 일정상으로 놓고 봐도 그런 시기에 FRB가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일 테니까 그런 말 가지고 노는 그런 얘기랑 비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사 50BP 금리 인상을 12월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지 시장이 그 예상하지 못한 것에 놀라는 그런 수준이지 실질적인 악영향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을까 실질적인 충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 만큼 이미 금리가 올라왔다는 점 이미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FOMC 회의는 시장에 기 반영됐다 재료가 그래서 그 이유를 대비하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해외 분석 기관의 2017년 경제 전망 놓고 보면은 세 번 정도 금리 인상 거라고 있죠. 그동안에 두 번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보고 시장이 좀 안심하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은 이 세 번으로 점도표가 또 나오면 약간 좀 놀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역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FOMC 회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수준의
그 설마 했었던 일이 현실화되면은 단기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안 좋은 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라는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 이번에 예상을 좀 벗어났다 해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FOMC 회의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제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노출된 재료이며 반영된 재료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 시장은 차별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는 종목들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가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갈까요? 이런 장세가? 아, 예. 제 앞에서 출연하셨던 분이 12월 중순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합리적인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 꽤 중소형주가 바닥을 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전 투자에서 가장 끊임없이 이 고민거리를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차별화가 미국의 중소형주는 사상 최고인데 우리 시장은 중소형주가 뭐지? 신저가 흐름이다. 이거하고 또 우리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하고 중소형주가 또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안 좋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절대 수준 레벨을 코스닥 지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놓고 보면은 대선 때 충격 먹은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종가, 이게 오늘 만약에 뭐 저렇게 1.7% 내린 수준으로 마감이 되면 11월 9일 정도에 하락을 많이 했었던 그 정도 종가 수준이다. 이걸 놓고 보면은 너무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대선 직전에 이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충격을 받은 직후에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도 오히려 상승 탄력이 강했었다라는 점,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안정만 되면은 틈만 나면은 강하게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12월 중순까지도 안 갈 수 있다. 전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 대선 충격 이후에 차별화 완화되는 그런 과정이 진입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또 한 2, 3일 좀 불안감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제 직전에 나와줬던 분이 말씀하셨던 거지만 이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거 연말 효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계절성 효과 그게 뭐 과연 나타나겠는가 이렇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작년 신문이나 재작년 신문 그 증권 관련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신다면은 12월하고 1월에 계속 거론됐었던 게 제뉴얼리 이펙트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좀 추가 수익으로 나타났었다. 결국 거래소보다도 오히려 낫었다. 이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도 그러한 효과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나타났었던 좀 부정적인 효과가 똑같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결국 배당이 높은 종목들에게 관심이 좀 집중이 되면서 중소형주가 소외됐었는데 그 직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이동한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통계되는 사실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 쪽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그러면 거래소 쪽에 중소형주 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놓고 본다면은 흔히들 이제 12월 중순 되면은 그 실적 시즌에 진입하겠죠. 4분기 실적 시즌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60일 신고가 되는 종목들이 주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 60일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중소형주에서 없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주나 음식료업종이나 뭐 또 소재주 쪽에서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직전에 찾아보니까 또 중소형주 중에서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막연하게 중소형주를 하나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는 펀드멘털이 살아있어서 이제 이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마무리됐을 경우에 바로 관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이제부터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선별해야 할 시기라는 점 이 점을 생각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별화가 이제 완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12월 중순이라고 이제 한 입으로 이제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옥석 가리기를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향후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저희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하방 경직성이 아주 좀 좋게 결국 기술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등이 이틀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에 지난주 내내 1970포인트에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21이평의 하락 각도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이틀 상승을 하면서 이 하락 각도가 급하게 무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급하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지수 정도에서 머물러준다라고 하면은 21평이 이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은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좀 그동안에 상승폭이 이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구축되고 있다. 이 점 좀 살펴봐야 돼야 되겠고요. 또 국내 주식 투자 자금들도 지금 다시 적지 않게 재유입되고 있습니다. 72조 초반대까지 좀 줄어들다가 단기적으로 73조 원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7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내리면 사겠다라는 돈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방 경직성의 구축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때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파생 상품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 쪽하고 금융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주식시장보다 더 빠르게 반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명확히 좀 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단기 반등하고 더불어서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FOMC 회의 이후에 긍정적 변화 가능성도 이러한 쪽에서 한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틀 동안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반락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파생상품 흔히들 이제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따라붙는 것보다는 약간 좀 반락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바로 따라붙고 싶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선물 매수에다가 콜옵션을 매도 해징하는 그런 합성거래 커버드 콜 포지션으로 설정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대선 이후에 급락할 때 어느 정도 보유 현금을 좀 투입시켰고 이제는 남은 현금 한 반락이 나타나면 남은 현금도 한번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하방 경직성이 많이 강화됐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수들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장 막판으로 가면서 계속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90선에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턱걸이를 한 뒤에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00선에서 지금 600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우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환율의 안정세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유입세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960억 원 정도 사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300억 원 매수세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 수급이 몰리면서 편중 현상이 좀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수가 좀 왜곡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가중 평균을 보면 지금 하락세를
최저점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 하위 종목들은 연기금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나머지 좀 지수 좀 이끌어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주로 매수하는 섹터는 제조와 전기전자, 서비스업 그리고 뭐 금융이나 통신, 화학 업종들이고요. 특히 유가와 지금 관련해서 시크릿컬 산업들 그리고 뭐 전일 글로벌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서비스 업종, 금융 업종들, 금리 인상과 맞물린 금융주 섹터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뭐 성장 모멘텀이 없고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좀 홀로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힘겨운 싸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좀 중요한 수급인 연기금이 지금 매수 포지션을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 좀 힘든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투자가 매수세에 좀 나서면서 저가 매수 나서고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갈 물량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뭐 코미팜, 메디톡스와 같은 제약주 위주로 최근에 좀 급락을 겪었던 종목들 위주로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좀 잠깐 보신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특징적인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특징 종목 지금 보이실 겁니다. 차 바이오텍, 정부 특혜 의혹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차병원, 차움 다 차 바이오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대성산업지주 매각흥행 기대감, 매각흥행 기대감에 지금 장중에 상한가도 진입을 했었던 대성산업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이고요. 메일유업이 인적분할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은 좀 좋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어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실적 하향의 급락이라고 나와 있네요. 실적이 안 좋으니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은행주 얘기 나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간 은행주가 꾸준히 올라주다가 잠깐 지금 눌림목 구간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다시금 상승 흐름을 갖고 가게 되네요. 애경유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자, 특징적인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뉴스에 움직인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바이오텍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게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지금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종목이 잘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지금 정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바이오텍 움직임이 좋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사실 연초에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뭐 만능 줄기세포 치료제,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등과 같은 것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연초에 좀 많이 주가가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오히려 여기 역으로 발목이 좀 잡히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차병원이 지금 비선실세 쪽으로 좀 엮이면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뭐 계열사인 차병원 그리고 차움까지 좀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법 시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불똥을 좀 피하지 못하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쪽 치료제가 엮이면서 힐러리와 관련된 뭐 당선 가능성 언급될 때마다 주가가 좀 튀어주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한 번 또 급락을 겪었고 더불어 정권 악재가 좀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13년 정도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13년부터 지속된 박스권 하단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정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주가 좀 눌러준다면 주가 좀 오르기 좀 쉽지 않고 2차적인 저점 09년 박스권 하단 9,200원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차바이오텍 계열사 병원 차움에서 이미 불법 시술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압박이 계속 들어온다면 차바이오텍 주가가 좀 오르기에는 쉽지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줄기세포 쪽이 상당히 지금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계속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안트로젠 종목도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십자 쪽에서 악재가 좀 터져 나오면서 미국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었던 그리고 IND 신청하려고 했었던 안트로젠 역시 지금 4.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는 뭐 섹터 내 악재이기 때문에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아스텐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이슈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역시 섹터 내 악재고 좀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 좀 소폭의 추가 매수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차 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지금 테마로 엮이면서 함께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차 바이오텍을 제외하고 이제 여긴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 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산업지주라는 종목인데 매각이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지금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를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대성산업지주 계열사인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을 좀 진행하는 이유는 우선 대성산업이 지금 내년에 회사채가 좀 돌아오는데요. 2천억 원 정도 돌아오고요. 이것을 내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성산업가스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장중에 뭐 상한가도 좀 진입을 했다가 지금 좀 빠져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산업지주에서 알짜 회사인 지금 대성산업가스를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가가 1조 중반에 달하는 한 빅딜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SK그룹이라든지 독일린데 미국 프락스에요. 그리고 글로벌 상업펀드인 뭐 KR날이나 칼라일 등이 지금 참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 불러일으키고 있고 IB 업계 쪽에 따르면 지금 티저 영상을 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인 투자자인 SI라든지 파이낸싱 투자자인 FI까지 모두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참여자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비 입찰은 현재 12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반응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투자하기에 이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상장을 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적 역시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하기엔 조금 어렵고 더불어서 계열사들 역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성산업가스를 매각을 해서 재무구조 개선, 그룹주 내 모든 종목들, 기업들을 지금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이 1조 정도 들어온다면 그 후에 M&A나 혹은 신사업 계획 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자체나 지금 당장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은 매각이 될 때마다 이슈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팀장님. 뭐 매각이 됐다. 그리고 본 입찰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뭐 대금이 입금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유업 이야기가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적 분할하면은 급등을 항상 하는 건가요? 거의 좀 급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인적 분할을 올해 평균으로 내보면 27개 종목 정도가 그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네네. 27개 기업 중에서 26개 기업이 모두 인적 분할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메일유업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메일유업에 속해 있는 음식료 섹터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보면 좋겠고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의 탄력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메일홀딩스가 존속으로 남고 메일유업이 신설되면서 분할 비율이 0.47%로 될 것입니다. 현재 기업 분할 지주회사 전환 시에 합상
합산되는 시가총액의 어떤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거래 정지가 내년 28일부터 6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로 미리 삼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주 상장 같은 경우는 6월에 될 거고요. 향후 상장이 마무리되면 분할 이후가 좀 되면 사업회사, 즉 매일유업이죠. 매일유업 쪽으로 주가 상승 베팅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유업이 분할한 후에 PER을 좀 예측을 해보면 지금 15배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음식료업 종 퍼가 상당히 높은 데에 비해서 지금 15배라고 할 숫자는 상당히 낮은 숫자, 네, 상당히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할한다면 상당히 주가 메리트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주회사가 되면 분할 전후로 배당 매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상의 어떤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주사가 보통 분할을 하면서 좋지 않은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부채 같은 부분을 모두 떠안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유업 상당히 투자 포인트가 높다, 투자 매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료업 종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평가된 섹터다 대표적으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못 갔죠 지금 그동안. 네,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네, 많이 못 갔습니다. 예. 그동안 뭐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좀 많이 못 가기도 했고 그동안 또 뭐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기대감이 좀 많이 빠지면서 네.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많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클이 아직 좀 돌아오고 있진 않지만 이러한 지주사 계열사 이슈도 좀 돌아오면서 그리고 농심 쪽에서 뭐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섹터에 지금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음식료 섹터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뭐 인적분할 뭐 관련된 이슈들 본다면 오리온 역시 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리온 홀딩스가 지금 존속으로 남고 오리온 역시 신설되면서 새로 사업 부문 될 것 같고요. 추정퍼는 한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매일유업보다는 좀 높고 매일유업이 안 된다면 차선일책으로 오리온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적분할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내년에 뭐 이와 관련돼서 경제 민주화 입법 때문이 있습니다. 입법이 지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유로 원인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 경제 민주화 입법 내용을 좀 보면 자사주 의결권 부활 금지 그리고 순환 출자 금지 이런 내용들 모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모두 지주사 전환, 인적 분할, 물적 분할들 모두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로 본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가 지금 자사주 법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와 관련해서 뭐 저번 주에 삼성화재 별별 종목 잠깐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순환 출자 때문에 지배 구조가 좀 상당히 좀 더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분할 이슈 불러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들까지 현대차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케어젠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나 봐요. 뭐 장중에 20%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우선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 전일 뭐 기업 설명회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좀 나왔습니다. 연초에 제시했었던 가이던스보다도 낮은 실적 전망치를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해줬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실적 부진 우려 그것 때문에 21%까지 급락을 했고 더불어서 뭐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그 녹십자와 관련된 악재가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을 보면 우선 해외 등록 절차가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출 성장 둔화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3월에 출시했던 뭐 헤어필러나 6월에 출시했었던 펠로바움 등이 지금 중남미 그리고 중동에 지금 출시가 되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지금 수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제품 등록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연되고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올해 연초에 제시했던 게 605억 원에 영업이익 376억 원으로 마진 한 60% 정도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상 어제 IR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은 4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한 57% 정도밖에 안 되는 마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더불어서 좀 케어젠 같은 경우도 중국 사업이 좀 엮여 있습니다. 거기에 좀 우려감이 상당히 좀 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한한령 악재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케어젠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인트벤처 설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한령과 관련된 좀 노이즈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해외 수출 쪽으로 지금 중국 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중남미 그리고 중동 쪽은 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약주가 요즘에 근데 전반적으로 좀 투심도 안 좋고 인식 자체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에이, 혹시나 했는데 여기도 역시나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다 보니까 더욱더 된소리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제약바이오주 요즘에 분위기 어때요? 우선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한미약품이 유발했었던 그 악재 때문에 특히 네. 공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도덕성이 좀 걸리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녹십자 역시도 지금 미국 FDA 쪽에서 승인이 좀 지연되면서 한미약품 주가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오 신약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급락을 해주고 있고요. 더불어 뭐 권리 반환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면서 신약에 상당히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좀 잔존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제네릭 쪽 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제네릭보다는 저는 아직까지 신약이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체 지금 바이오 신약 시장이 1,3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인 면으로 본다면 80%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 규모의 80%는 사실 다 금액적인 면으로 본다면 바이오 신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이 한 8개 정도 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만 바이오 신약 하나와 맞먹는 매출액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네릭 기업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좀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네릭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시각들은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만약 개별 기업들이 지금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선 임상 이상 이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어젠과 관련된 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안트로젠 지금 미국 이상에 걸쳐 있는데요. 이상을 지금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부분과 해서 10월, 11월, 12월 안에 뭐 라이센스 아웃 하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지금 이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계약 구조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상 이상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트로젠 같은 기업도 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3상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에 좀 진입하고 있는 뭐 녹십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 60% 이상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성공률이 30%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 3상에 접어든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제넥싱어 같은 기업들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섹터 내 악재로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넥싱어 같은 종목들 이미 임상 2상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 중간 결과 가지고 계속 학회에서 좋은 내용들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좀 보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행 관련된 이야기, 은행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융업 업종 자체로 보면 2% 넘게 오늘 상승을 하고 있어서 상승폭이 두드러진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조금 눌림목이 있다가 이슈가 나오니까 다시금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금리 쪽은 계속 금융주들, 은행주들 계속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하지만 장향상 좀 그래왔듯이 재료가 좀 소멸돼 버리면 주가가 좀 꺾이는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12월까지는 상승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에 전고점에 좀 도달을 해서 피로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지주 역시 지금 박스권 상단 터치를 해서 좀 눌림목에서 계속 횡보권을 좀 보이고 있고 하나금융주 역시 단기 고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좀 눌리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12일 그리고 13일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사실상 글로벌 증시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주의 주가 부양이 이뤄졌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소멸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세에 겪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개별 기업들 주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된다면 채권 금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상황이 상당히 좀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물의 금리 인상이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예대 마진, 스프레드 마진 때문에 금리 수익으로 충분히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도드 프랭크법 폐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 현재 트럼프의 공약들이 모두 대거 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은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공약들도 지금 다시 좀 수정이 되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드 프랭크법의 폐지가 정말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좀 있고요. 결국 각 종목별로 추가적인 상장 스토리가 붙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다면 뭐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들 주식 매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률 올라오고 있고 뭐 M&A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진 않지만 다른 기업들 금융주들이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년까지는 뭐 충분히 좀 금융주도 볼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중은행 대비해서 듀레이션 갭이 여전히 음의 값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좀 인상이 되더라도 NIM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상당히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이나 뭐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은행 그리고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유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옥시 사태 하락에 몸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강세다. 악재와 호재가 같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옥시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중 초반에 좀 있었던 이슈로 네네. 또 악재로 많이 작용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좀 장대 음봉을 좀 그려주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사실상 해결된 상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에서는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 애경유화 같은 경우 사실상 유가와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해서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대비해서 급락했다가 실적 상승으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더불어서 KB애널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투자 포인트로는 바이오 디젤을 좀 짚어주었는데요. 애경유화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디젤 매출이 17%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슈에 비해서는 좀 작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내 메이저 4대 정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 포인트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규제 완화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에 뭐 바이오 디젤 혼합률이 2%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2020년까지 3%대까지 좀 올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3%대까지 올라간다면 충분히 실적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지금 글로벌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혼합률이 5%대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출 실적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매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PA 가소제 부분이 상당히 유력한데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스프레드 마진 그리고 개선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 충분히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쪽에 지금 가장 많은 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에 PVC 수입국 비중이 대만, 한국, 중국이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덤핑을 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출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FTA 협정을 통해서 무관세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향 수출 그 비중이 가장 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실적이 또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배당 시즌까지 지금 맞물려 있는데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애경유화 상장 이후에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 유가 급변 정도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좀 안정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PA가 이미 스프레드와 연관성이 좀 높고 유가와는 좀 연동성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이 유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 감소세를 겪을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계속 견조하게 나와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애경유화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한번 들어봤고요. 삼성물산 좀 한 종목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압수수색이 검찰에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이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우선 삼성물산 관련해서는 지금 소액 주주들이 좀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수사 강도 높이는 검찰 때문에 좀 검사가 좀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압수수색이 좀 들어온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지금 일산에 지금 주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매수 포인트는 좀 본다면 분할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매수 포인트 유력하다는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악재들이 주가가 눌릴 때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좀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단기적인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 분할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진다면 주가 반등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또 이제 김무성 그 전 대표죠. 새누리당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박근혜 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테마주는 뭐 대선에 가야지 오르는 건데 급락을 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지금 뭐 김무성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체시스나 지드틀, 조선, 전방, NK와 관련된 종목들, 대원전선, 중앙모션, 뭐 조일 알미늄까지 지금 10%부터 25%까지 다양하게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대선 출마에 포기 의사를 좀 밝히면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반대급부인 뭐 유승민 관련주들,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뭐 다만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 좀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상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대선 출마가 좀 고꾸라진다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접근을 한다면 바스켓 매매 전략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박원순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을 소폭 다 모두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서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 실현을 하고요. 더불어서 짧은 손절 라인을 가져가서 뭐 -3%대나 4%대를 좀 기록을 한다면 바로 손절을 치면서 네, 빠르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유효하겠습니다. 다만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테마주 이야기 해봤고요. 별별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을 주고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 어떤 종목 있나요? 네, 우선 오늘은 CJ 관련된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네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1인 가구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1인 가구 수요가 많이 늘면서 이들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MR 관련된 식품들이 많이 지금 타겟팅돼서 나오고 있고 마케팅 잘 되고 있고 더불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경쟁사들도 물론 이런 제품들 출시하고 있지만 마케팅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CJ제일제당이 여기서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고요. 식품 부분 지금 실적 부진이 올해 4분기까지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마케팅 비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비용들이기 때문에 4분기가 지나가고 내년 1분기가 되면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4분기 신규 사업들 하나씩 런칭을 하고 있고 내년에 신규 사업들이 또 실적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외형 성장 이루어지면서 실적 개선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최근 음식료 업종 상당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충분하고요. CJ그룹주 이슈에서 완전히 뭐 벗어난 차트 모양은 아니지만 지금 급락을 겪을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를 좀 보면 기관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에서 특히 장기적인 수급 주체를 여겨지고 있는 투신 그리고 연기금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별점 3점 그리고 수급 3점 재료 4점을 줘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수급 별 3개 그리고 재료는 별 4개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짧게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네. 다음 종목 정도는 한 나이스 정보통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카드 결제 건수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점유율 올라오고 있고 더불어서 뭐 PG 사업도 진출하면서 외화 성장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로 가져왔고 차트 같은 경우 좀 최근 하락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결정할 뭐 할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좋지가 알아서 네. 2점 정도는 좀 드렸지만 수급 같은 경우는 좋아서 3점, 재료 같은 경우는 4점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한 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하시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1986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90포인트에서도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0.13% 정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포인트로 출발해서 96포인트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뭐 상승폭 거의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 빠르게 보겠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 이상 팔고 있고요. 기관은 832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1126억 원 정도 기관과 외국인이 공동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무래도 대형 IT 종목들이 오늘도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보합, 네이버는 2.35%, 80만원 선이 오늘은 무너진 상황 보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600선이 무너진 599포인트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일중 흐름들 살펴보니까 오늘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 반납하면서 쭉쭉 떨어지고 600포인트 밑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599포인트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특히 507억 원 정도 팔고 개인은 571억 원 삽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불, 파란불 골고루 보이는데 셀트리온, 카카오, CJ는 모두 강보합이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균준 논란으로 하락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 벨이 조금 전에 울렸고요. 지수들은 빠르게 이제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88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00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은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올라주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낙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나와주면서 지수 상승 좀 나왔지만 다소 좀 지루한 흐름을 따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시총 상위 종목들 두 개 좀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좀 치중된 수급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개별 종목들 위주로는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매수를 하는 섹터 같은 경우는 대형주 이제 뭐 전기전자, 제조업, 그리고 금융원, 철강금속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오늘 좀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연기금들이 좀 일을 좀 받쳐주면서 지수를 당연히 끌어내리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좀 599포인트까지 좀 찍었다가 지금 다시 600선 포인트 회복하면서 장이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계속된 매도로 인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힘든 흐름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사면서 힘든 싸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봐야 될 섹터 같은 경우 역시 음식료 업종 지속적인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오늘 뭐 IT와 제조, 건설이나 유통 전반적인 모든 섹터에서 지금 매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좀 하락이 좀 짙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러한 섹터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역시 절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중요한 수급이 연기금 수급인데 연기금이 사실상 이렇게 뚜렷한 포션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IT나 인터넷 그리고 유통 화학 업종들에서 지금 연기금이 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는 섹터는 시크리컬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쪽으로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워낙에 매수를 집행하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환율은 상승을 다시 했네요. 1176원 30전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76원에 거래가 돼서 거의 그 안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달러 인덱스가 그 하락하게 되면서 그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0.01% 정도 하락을 해서
101.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를 좀 지지하는 그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통화 대비해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70원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1170원이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인 19,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그 위험자산 선호 그 분위기가 현재 그 시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미국장만 그렇고 그 달러에 대한 그 수요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흥국에 대한 통화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선호는 아직까지는 그 퀘스천 마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그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다음 달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달러 인덱스를 10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 100포인트를 지지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대까지 무난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더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오늘 그 유로화를 볼 텐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선물 종가 같은 경우는 0.14% 정도 상승해서 1.0634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그 유로가 그 달러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 독일하고 프랑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리아 선거가 다음 달 4일 정도 있는데요. 이탈리아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 마리오 렌치 총리가 이제 12월 4일 날 그 개헌 그 국민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개헌 국민 투표는 현재는 상원과 하원이 지금 그 완전 양원제를 하고 있는데요. 상원의 그 권한과 그리고 인원을 축소를 해서 315명에서 100명 그 100석으로 줄이고 그 하원의 발의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하원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이제 이런 그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때 만약에 그 개헌이 12월 4일 날 이탈리아에서 부결이 된다면 지금 오성당인 당이 그 야당인 오성당이 지금 현재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오성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그 유로존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엑시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가 이번에 그 12월 4일 날 선거에서 부결이 되고 그리고 오성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제2의 브렉시트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고 봐서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독일의 그 생산성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독일의 그 금리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12월 4일 날 이탈리아 선거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헝클어 틀어 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탈리아의 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펀더멘털 상에서 보게 된다면 그 독일도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유럽이 유로존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유로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아마도 그 선거라는 그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변수까지는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수준에서 1.06달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좀 예의 주시하게 되고요. 아마도 그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이렉스가 된다면 글로벌 금융 환경은 지금보다도 더 큰 혼동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이탈리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향후에 환율이나 이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WTI 원유 선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0.44% 하락을 해서 48.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48달러를 지키는 모습 보였는데요. 주요 하락 원인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OPEC 회원국들이 그 산유량 감산을 놓고 이제 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현재 이란과 이라크가 합의에 대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합의에 대한 조건들이 실제로 합의 보기가 힘들다라는 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라크 석유장관 그 알 루아이비 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오펙이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제안을 3개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3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그 알려진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그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은 이제 마지막까지 오펙 합의 여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보일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포렉스닷컴의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펙이 합의를 하더라도 원유 공급은 가잉이 원유 공급에 대한 가잉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실질적으로 팩트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원유가 과다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수요가 지금 현재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50달러 넘기 힘들 거다라고 보는 게 그 기정 사실화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감산을 4에서 4.5%까지 합의를 한다면 아마도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50달러에서 55달러까지는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시장이 허락하지는 않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합의를 지금 현재 생산되는 정도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뭐 하지만은 그 지금 현재 수준보다 아주 크게 줄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 대체적인 시장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달러에서 49달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지금 현재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밤에 이제 그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그 전문가 예상치는 670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발표치가 527만 배럴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243만 배럴이었으니까 전주보다는 좀 줄어든 예상, 전주보다 좀 늘어난 예상치죠. 그런데 아마도 이거보다는 적게 나온다면 아마 유가는 49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49달러나 50달러 선에 밑에 있으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47달러 선에서 매수지만 50달러 근방에서는 매도 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해서 2.9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 1차 저항선이 3달러를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저항선이 3.2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기상청 그 뉴스를 보게 된다면 그 라니냐가 올해는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 그 어떤 겨울보다도 올해는 추운 겨울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난방 수요에 대한 그 부분이 커서 유가나 아니면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그 북극의 한파가 한 번 더 몰아친다면 지금 현재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대가 0.23달러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봐서 분명히 그 상방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은 뭐 길게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매수 방향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어제 호주 달러에 대해서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는 0.57% 정도 상승했고요. 그래서 0.739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금도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최근에 약달러인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상승하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1차 저항선이 한 0.75달러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에서 다시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유로화는 바닥권에서 지금 강세가 있지만 이탈리아 선거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유가는 재고 확인에 49달러가 넘어가기는 매도고요. 그리고 아마 47달러 선 정도 떨어진다면 그 재고가 많이 줄어서 그런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천연가스와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원달러는 아직도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선거에 주목해보자. 천연가스와 호주달러는 매수 포지션이다. 그리고 유가는 재고 확인 후에 49달러 넘을 시에는 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장 일정들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국은 추수 감사절을 맞아 증시 휴장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 할부금융 등 판매 신용까지 합친 금액으로 지난 6월 말 가계신용 잔액 1257조 원에서 급증세가 이어져 이번에는 1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9월 경기 선행 지수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네, 내일 주요 일정들 저희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들도 빡빡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정도 확인했고요. 내일 이제 어떻게 장에 좀 대응을 할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참 내일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지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걱정이 없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걱정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고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성장주 위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형주 위주보다는 대형주 위주 수급들이 모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대내적으로 좀 잔존하고 있는 악재들 금리 인상이나 이탈리아 대선들과 같은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쉽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이런 뭐 소형주보다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수급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상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매도세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상승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내일 반등이 좀 기술적인 어떤 되돌림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코스닥 시장은 10포인트 1.7%가 빠졌기 때문에 내일 혹여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제대로 다 되돌리는 반등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조금 돌아가는 반등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수급 주체들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종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CJ제일제당이 가장 네네.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선 CJ제일제당 같은 시총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네. 외국인 포지션도 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성 있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매출도 충분히 올라오고 있고요. 점유율도 괜찮고 수급 역시도 계속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걱정 없이 가져갈 수가 있겠고 재료 역시 제가 점수 좀 많이 드렸는데요. 재료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좀 기대할 법한 게 사실상 뭐 1인 가구는 좀 늘어나고 있고 점유율도 계속 1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서 조금 뭐 일회성적인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비용도 좀 반영이 되겠지만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음식료 업종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부각을 받으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CJ 그룹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최순실 이슈도 좀 있었지만 이런 이슈에서 좀 완전히 좀 벗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급락을 할 수 있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미 어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구간은 이미 좀 지나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점을 이미 찍고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120일선을 좀 살짝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 지금 충분히 윗꼬리가 달면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시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캔들 모양 역시도 지금 상승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캔들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어느 정도 지금 368,500원에 오늘 마감이 됐거든요. 네, 우선 매수가는 그냥 지금 현재가 뭐 내일 시초가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5% 정도 좀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5만 4천 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인 한 41만 원 정도 잡아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목표가는 41만 1천 원 그리고 손절가 35만 4천 원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날씨 계속해서 춥다고 하니까 보온에 특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